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상 보기에 앞서서 연패용병의 기본적인 운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1라운드 크립 때 퀸, 갱플, 미포 중에 한 마리가 떠줬을 때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2-1부터 용병을 받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얘네 중한 마리가 떠줬을 때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1코짜리인 일라오이는 어차피 잘 뜨기 때문에 진짜 용병을 노려주고 싶다. 그러면 2-1 넘어오기 직전 1라운드 마지막 크립에서 레벨업 한 번을 눌러서 2-1 사렙 상점을 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갱플이랑 미포가 뜰 확률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용병을 맞춘 상태라면 상대방들을 정찰해서 나보다 약한 상대가 있다면 원거리 챔피언을 앞으로 땡기고 탱커들은 뒤로 배치해서 져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조합을 정하고 가도 됩니다. 어차피 보상만 받으면 돈이 진짜 많기 때문에 연패로 아이템 먹고 많은 돈으로 덱만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면 돼요. 용병의 기본이 50킵을 하면서 레벨업만 누르고 7렘 리롤, 8렘 리롤, 9렘 리롤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패 보상만 받는다면 남들보다 돈이 훨씬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8렙은 무조건 제일 빨리 갈수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조합을 정하고 가도 웬만하면 뜰건다 뜹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게 아 이거 뜨면 이거 해야지 이거 뜨면 요거 해야지 하지 말고 미리 정찰 조금씩 해보면서 최대한 안 겹치는 거 아니면 겹쳐도 충분히 돈이 많아서 잘 뜨니까 아이템에 어울리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네 번째, 연패 깨는 타이밍은 3-5에서 4-2가 적절한데요. 저는 보통 3-5부터 이겨줄 생각을 합니다. 2-1부터 계속 지면서 3-5까지 왔을 때 저는 보통 피가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아무리 덱을 완성을 잘 시켜도 질 상대한테는 언젠간 한 번은 지거든요. 그래서 30 정도 피는 남겨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3-5 때 7렙 리롤 해주면서 이겨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때 못 이긴다면 3-6 때도 시도해보고 그때도 안 된다면 4-1 때 덱을 더 강화시켜서라도 이겨줘야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 때 7렙 리롤 돌려서 3코 이상, 4코 이상으로 연패를 깨주시면 되고요. AP템은 보통 미포를 주고 진행하면 되고 AD템으로는 갱플을 주고 진행하면 얘네들이 2성이라면 충분히 이 타이밍 때는 이겨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운 좋게 4코 이성이 좋은 게 떴다면 이 4코 이성에 어울리는 템만 준다면 이 타이밍 때는 더더욱 잘 이겨주겠죠? 자,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연패를 깨고 보상을 받았다면 8렙 갈 돈이 바로 생깁니다. 2-1부터 용병을 받았다면 7레벨의 리롤을 거의 바닥까지 쳐도 8렙 갈 돈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8렙 가서 덱 안정화를 시켜주시고 여기서 덱 안정화라는 건 메인 탱커 2성, 메인 딜러 2성 정도 찍어주고요. 이 찍어주는 타이밍이 4라운드에 용병을 깬 거니까 4라운드 중반 정도가 되겠죠? 4라운드 중반에 8렙이고 덱 완성까지 시켰다? 그러면 그때부터 돈 모아서 9렙을 갈수 있으면 9렙을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덱 안정화가 됐다면 9렙 가서 밸류업 해주면 끝. 이게 기본적인 연패 용병 운영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만 보는 건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연패 용병에 대한 이해도를 완벽하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녹턴 신지드 뽑기. 일단 카사딘 두 마리 페어니까 사줄 거고요. 이거 신지드 하나 팔고 요거 사고 왜안 사줬지? 일라오이야 미안해. 아 일라오이 방금 안 샀는데 설마. 진짜 설마 안 나와. 레벨업 해놓을게요. 이걸 리롤 하겠습니다.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아니, 이게 어려운 일이야? 레벨업하고 한 거는 간단합니다. 오용병 지금 하고 싶어서. 안 떴네요. 자, 이거 제가 풀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용병 한 마리 찾아요. 한 마리 찾고, 여기서 3코짜리 갱플이나 비포 먹어와서 오용병 맞춘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뭐뜬건 없고요. 지금 돈을 좀 썼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주면서 가야 좋거든요. 어차피 질 거니까 과감하게 합시다. 아, 다 태워 이 기성. 일단 졌고요. 아, 안 떴네. 그리고 지금 플래즘 강체라 다 세거든요. 와, 여기도 세다. 이거는 제가 진짜 세게 올려도 다 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건다 올려볼게요. 한 마리만. 아, 까비. 레벨업 눌러놓을게요. 그래야 5렙 상점 되면서 3코짜리 갱플, 미포, 퀸
잘 뜨겠죠, 이 코짜리도. 자, 일단 미포가 있기 때문에 미포 먹어주는 게 맞고, 다음 상점에서 퀸이나 갱플 떠주길 기도하면 되겠죠? 제발. 떴다. 혹시 한 마리 잡아줄 수 있니? 못 잡았고요. 자, 과연 보상은? 3단계 챔피언 두 마리? 오용병 맞나요? 일단 마공에 요거까지 올려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제발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모든 라운드 풀딜. 진짜 모든 라운드 풀딜이요. 58. 독턴 2성. 일단 2성 되는 건싹다 찍어야 돼요. 그래야 더잘 버티거든요. 세주하니 페어 좋아요. 초가스는 안 쓸 것 같고, 갱플 좋고, 실용병까지. 대검. 일단 쇼진하나 미포 만들게요. 이거라도 없으면 좀 힘들 듯. 여기도 어차피 졌거든요. 제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거의 없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잘 싸우는데? 잠시만. 그렇지. 아, 다행이다. 살살 맞았죠. 스위치. 오! 대박. 코온의 하나 벌써 완성. 이거 상대방들 진짜 다 세거든요? 진짜 다 세요. 피관리 살짝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올려서. 여기도 지금 브랜드 블루의 루덴이라 되게 세죠. 자, 먹고 싶은 거는 방패진. 니코? 근데 좀잘 잡았는데? 생각보다? 설마? 네, 설마. 그래도 많이 잡았습니다. 좋아요. 34? 꼭꼭 먹을게요. 와, 미쳤다. 아니, 대격변으로 사코 2성 3개 뽑았어요. 와. 저희 판 이겨야 돼요. 잠깐만. 2성 4단계 챔피언? 먼저 죽고 싶어. 시작해 볼까? 무대가 날 기다린다. 일단 여기까지. 저격수 쪽이 좀잘 뜨네요. 얘 진짜 사기꾼 만났다. 지금 여기가 대격변으로 사코 2성 3마리 뽑으신 분이거든요? 그래도 진짜 잘 잡았다. 와, 다행이다. 여기 진짜 사기 쳤습니다. 사코 2성 3개예요, 3-5에. 와. 이거 까야 된다. 한번 뛰어볼까? 3펜치? 안 쓸게요. 진짜 이길 만하다. 지금 못 이기면 저못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이겨야 돼요, 그냥. 졌나? 졌네. 이러면 얘 사야 되는데. 미포 2성 지금 됐어. 포운에 2개 깨기만 하면 돼. 제발. 이거 이러면 얘 빼고 일단 요렇게 한번 깨볼게요.
아 이거 깼다 깼다 나이스. 와 깼다 이거 무조건 깼다. 여기 약해요. 나이스 무조건 깼어. 아닌가? 맞지? 깼다 깼다 해줘. 나이스. 오 내가 제대로. 폰에 하나 더 있는데 나. 나 머리 터져. 나 머리 터져 지금. 저 머리 터져요 진짜. 일단 넣어놔. 제발 이겨줘. 이겨줘. 일단 이겨봐. 머리 터져요 진짜. 일단 먹고. 헐랩 가서 요거랑 그만 떠들고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바이 싶어? 그럼 줄 서. 내 목소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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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두들겨 볼까? 일단 여기까지 한 번 더 버텨. 이거 알리스타 나와서 그냥 브랩 가서 이거신 앞라인 쓰면서 사지팽자 진덱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요런 거 당장 필요 없어 보이는 거 좀 팔죠. 이거 그리고 미포삼성도 같이 보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저격 쓸 확률이 높아요. 제리 쓰면서 포온해가 두 개라 구랩 가면 이것인 넣더라도 시너지 좀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상 좋아요. 이거 팔고 이거 제이스 줄게요. 제이스 뒷라인으로 쓰죠. 저 구랩 갈 거예요 지금. 그냥 무조건 버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 지금 10마리 있는 거라 웬만하면 안 집니다 진짜. 육저격이나 해볼까? 1등 귀엽죠. 알리스타 궁각도 대박. 꽝꽝 베이스도 세고 귀엽죠? 오리 하나 2성 붙여주시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구랩 가서 요렇게 젤이 넣으면 육저격이거든요? 지크 하나 더? 레벨업 좀 천천히 하죠. 어차피 무조건 구랩 가기 전에 질 일은 없습니다. 이번 상대 사마공 귀여워요. 그냥 어때요? 정말 귀엽죠? 자, 돈 좋아요. 귀여워요 제리도. 근데 좀 무서웠다 그죠? 다음 턴에 싹 다 돌려서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6타격 대 3사교 사제팽자라 다 먹겠죠? 궁관. 갈리오 귀여워 귀여워. 이를리오 좀 세 보인다? 잠깐만 제발 장난하지마. 제발 어? 오마이갓.
시작해볼까? 이거 지금 니한테 써야겠다. 이게 내 수업입니다. 슬슬 재밌어지겠는데? 이게 내 수업입니다. 다음 순서. 요렇게 일단 갈게요. 지금 당장 이겨야 지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이기면서 돈을 벌어야 돼서 이렇게 가고 삼성작 천천히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기는 게 목표야. 말자. 자, 이번 상대 사비전 3강화 과연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뚱뻥.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거의 원탱급이잖아요. 지금 1열에 놓은 거는 갈리오로 바꾸고 이제 사지팽으로 좀 버티다가 얘네가 갈리오가 점프할 때쯤에 다시 올라가서 탱커 해주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이거 갈리오로 바꿀 거예요, 이성 되면. 아, 미포.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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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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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이거 신을 쓸까? 아, 그냥 이렇게 하자. 귀여워. 사지팽을 쓰면은 딜러가 집행자 끝날 때쯤 다시 에어본 또 줘요. 요런 느낌. 애쉬성 진. 어? 아, 어필인가? 지금 메인 딜러가 수운이 없죠. 메인 딜러 수운 없으니까 그냥 사지팽 쓸게요. 만약에 메인 딜러 수운 있었으면 그냥 집행자 내리고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대 귀여워요. 유타격대 꽝. 아까랑 다르죠? 끝. 자, 이번 상대 썰은 안 치나요? 진짜 썰은 쳐도 될 정도는 되죠. 일단 리롤 해볼게요. 오리아나 삼성 그냥 봐. 아니, 보지마. 진 삼성만 빠르게 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날 기다린다. 자, 이번 상대 3,4교 일단 문제가 2배 요걸로 일단 버티신 분 같아요. 절대 질 수가 없죠. 100% 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지금 서렌을 치는 게 맞아요. 일단 제리 2성이고. 어, 뭐야, 서렌 치셨네. 역시 연패 오용병을 하시면 1등은 쉽다. 너무 쉽죠?